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월요일 제가 미국 본토 내에 있는 국립공원 51군데를 다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 미국 본토 내에 있는 국립공원 수가 51군데가 되었어요. 제가 대륙횡단을 썼던 2017년까지는 47군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말부터 2020년 12월까지 매해 국립공원이 하나씩 늘어나더니 결국은 본토 내에 있는 국립공원 수가 51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대륙횡단을 마쳤을 당시만 해도 거기에 있었던 47개 국립공원을 다 방문을 했었는데 새로 지정된 국립공원 덕분에 제가 다시금 국립공원을 새로 지정된 곳들을 방문을 했고 드디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와이센스 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51번째 국립공원을 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1군데 국립공원을 다 방문한 기념으로 오늘 특별하게 지금부터 총 여러 번 이제 걸쳐서 국립공원 순위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순위긴 하지만 한번 재미삼아서 여러분들께 각 국립공원 안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도 할 겸 해가지고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하위인 51위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위는 미주리주에 위치한 게이트웨이 알치 국립공원입니다. 여긴 국립공원이 아니라 내셔널 메모리얼로 남았어야 해요. 2018년 2월 22일에 제퍼슨 내셔널 익스펜션 메모리얼이라는 이름에서 현 이름인 게이트웨이 알치로 변경이 되며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 곳인데요. 제가 아이오와 에피기 마운트 내셔널 마니먼트에 갔을 당시에 거기 레인저가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것을 아직도 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국립공원의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 여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미시시피강을 보려고 하는 건가? 그럴 거면 차라리 앞서 언급드렸던 아이오와주에 있는 에피기 마운즈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국립공원은 정말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반 파크의 정점을 찍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주리주 입장에서는 국립공원 하나 생긴 게 너무 좋겠죠. 근데 글쎄요. 그럼 국립공원 하나 없는 뉴욕이나 뉴햄셔, 버먼트나 위스콘신 같은 주가 미주리의 자연경관이 밀리는 건가요? 아니 이럴 거면 자유의 신상 또 Statue of Liberty National Monument가 아니라 Statue of Liberty National Park로 지정해서 뉴욕주도 국립공원 한 군데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52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불과 4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위에 국립공원처럼 나름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인디애나 둔스 국립공원입니다. 2019년 2월 15일에 인디애나 둔스 내셔널 레이크쇼어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여기서 보호하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게리라고 하는 전 미국을 통틀어 가장 안 좋은 동네 중 하나로 꼽히는 곳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피 대상이 들어갈 텐데 공원의 모습 자체도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미시간 호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장 연기와 그나마 희미하게 보이는 시카고 스카이라인 정도. 그러면 여기서 뭘 기억해야 할까요? 다 망가져가는 자연의 모습? 아니면 뿌연 공장 연기 뒤로 보이는 시카고 스카이라인? 예전처럼 내셔널 레이크쇼로 남았던가 아니면 많이 쳐봤자 내셔널 프리저브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9위는 아칸소주에 위치한 핫스프링스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National Historic Site 정도였으면 적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의 경주처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형성된 곳인데 얼번 파크에 대한 제 부정적인 견해와 사우나에 관심도 없는 1인인지라 딱히 큰 메리트를 못 느낀 곳입니다. 뭐 사우나를 좋아하진 않지만 미네랄 워터 사우나가 워낙 유명하다 해서 받아보긴 했어요. 근데 1시간에 80불이라는 좀 황당한 가격에 좀 놀라기도 했고, 뭐 그걸 떠나서 뭐 핫스프링스라고 하는데 야외 온천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사우나 시설을 통해서만 이런 목욕을 즐길 수 있어요. 온천 익스피리언스를.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자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다운타운 지형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고 산들 위에 이제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어서 나름 볼거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가 국립공원이냐라는 거는 좀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좀 하이킹을 하면서 좀 더 공원을 좀 다채롭게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48위는 미네소타주 북단에 위치한 보여저스 국립공원입니다. 여긴 미시간의 아일로어 국립공원 방문한 바로 다음 날에 방문을 해서 비슷한 풍경을 갖춘 호수 공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좀 평가로 인해서 평가가 좀 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당시 기준으로 이제 도로가 한 20여분 비포장도로를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길을 이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에서 이제 운전해 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좀 굉장히 이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뭐 비포장도로 운전하는 게 뭐 달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 끌고 갔던 차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게 운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뭐 압도적인 자랑거리라고 할 만한 풍경이 있느냐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쨌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뭐 그 당시 이제 찾아보니까 공원 내에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액티비티가 보트 투어래요. 호수에서. 그래서 이제 보트 투어를 했는데 뭐 보트 투어 자체도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었던 그런 것도 없고 기억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보트 투어를 굉장히 뭐 나름 많이 해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많이 못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공원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하우스보트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단풍이 이제 절정인 뭐 9월 말쯤 그 시기쯤에 해서 이제 그 공원을 방문을 해서 하우스보트를 타서 오버나잇 이제 한번 익스피리언스를 해보면 뭐 단풍도 보고 뭐 운이 좋으면 오로라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단풍이 절정일 때 한번 찾아가 보고 싶긴 합니다. 47위는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콩게리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도 21세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3년 11월 10일 날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비교적 최신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여기를 처음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그 전에 갔던 다른 국립공원들 뭐 예를 들어서 케이리아, 샤넨도어, 매머스 케이프, 그레이 스모키 마운틴스 같은 국립공원에 비해 뭔가 시설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카약을 타지 않았다면 이곳에 대한 평가는 더 아래인 49위 정도가 딱인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액티비티가 보얼워크인데 일반 남부 시골 도시 공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었고 정말 모기들은 그저 믿기만 합니다. 참고로 모기 때 하면 가장 기억나는 공원이 텍사스 휴스턴 근처에 위치한 빅티켓 내셔널 프리저브라는 곳인데 여기도 정말 콩글리 못지않게 굉장히 모기들이 많은 곳이에요. 늪지대여서 그런지.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콩게리 국립공원이 이제 모기로 유명한 걸 알 수 있는 것이 공원 이제 방문자 센터에 가시면 모스키로 미러라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날 모스키로들이 그러니까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으세요. 거기 가시면. 그러나 이 공원에서 카약을 타기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공원에 대한 이제 생각이요.
평온한 이제 콩가리 강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카약 투어는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까지 주게 할 정도로 여지껏 제가 해본 카약 투어 중에 최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름에 했으면 뭐 모기떼와 이곳에 많다는 뱀들 때문에 치를 떨었겠지만 제가 다행히도 11월 마지막 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카야킹은 단풍이 절정이었을 때 것에 보이는 11월 초나 11월 중순쯤에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46위는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국립공원 두 군데 중에 하나이자 동굴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세 군데 중에 하나인 윈드케이브 국립공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바이슨과 1대1 대치를 하며 30여 분간 목숨을 건 생존의 싸움을 해온 게 큰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나마 더 아래로 떨어지는 걸 방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굴 투어 자체는 그냥 기억에 남지도 않는 평범한 투어였어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굴 투어 지대까지 내려갔던 거 그게 뭐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뭐 제일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거는 바이슨과의 1대1 대치였습니다. 이 공원에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커스터 주립공원이라든지 조어 케이브 내셔널 마뉴멘트나 40~50분가량 떨어져 있는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메모리얼, 크레이지 홀스 메모리얼 등과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국립공원을 형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명성만큼은 뭐 사우스 다코타주의 또 다른 국립공원인 매들랜즈 국립공원에 비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45위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카야호가 밸리 내셔널 파크입니다. 여기도 이제 21세기에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2000년 10월 11일에 지정된 공원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클리블랜드가 이제 불과 20마일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공원에서 이제 유명한 곳으로 통하는 브랜디와인 폭포 자체는 그냥 특별할 건 없는 나름 규모가 있는 폭포 느낌인데요. 하지만 이제 3마일 가량 되는 레지 트레일 이제 이 공원에 대한 평가를 그나마 여기까지 올려준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일을 하는 동안은 뭔가 제가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에 와 있는 느낌을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자, 44위는 이제 뉴멕시코주에 있는 두 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이고 또 다른 이제 동굴 국립공원인 Carlsbad Caverns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플라이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방문 당시만 해도 꽤나 구미가 담기는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동굴 투어보다 그 부분이 더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깝게도 시간을 잘못 맞춰서 박쥐가 아닌 종달새 때가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진풍경이긴 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동굴 투어 때 바위에 붙어 있는 박쥐를 보기도 해서 꽤나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자 이제 개인적으로 원했던 그림은 여기서 이제 분류가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과랄루페 산맥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제 그 국립공원과 하나로 합쳐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사와로 국립공원이 웨스트 디스트릭과 이스트 디스트릭으로 나눠져서 이제 관리되는 것처럼 여기도 뭔가 노르트 케이브 디스트릭과 사우스 마운틴 디스트릭으로 나눠져서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형성되었으면 더 좋은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위치한 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가 주립공원도 아니고 국립공원 그러니까 연방 소속이니까 따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실제로 옐로스톤이나 그레이스모키 마운틴스 같은 이제 국립공원이 한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자, 43위는 캘리포니아주의 9개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꽤나 의아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국립공원은 인기가 꽤 높은 국립공원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큰 나무들과 해안들이 이 공원의 메인 볼거리인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두 개의 조합인지라 평가가 좀 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립공원과 합쳐져 있는 시스템 자체도 독특할 수는 있는데 뭐랄까 그닥 끌리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공원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주립공원 내부인지 국립공원 영역에서 이동 중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참고로 후에 인디애나 둔스 같은 경우가 이런 느낌이 되긴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레드우드 숲길, 시냇 물가를 걷는 것, 그리고 해안가를 걷는 것 등이 평온함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42위는 켄터키주의 유일한 국립공원이자 동굴 국립공원의 마지막 주자인 매머스 케이브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간 동굴이 바로 여기인데요. 기억으로는 제 생애 첫 동굴 투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 투어 자체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동굴 투어 굉장히 식상하고 딱히 즐기지도 않았지만 않고 있지만 이때 동굴에서 보는 모든 게 정말 신비롭게 다가왔어요. 게다가 지금 와서 보아도 타 동굴들에 비해서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Longest Cave System in the World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 시스템이요. 다양한 모습을 갖추기도 했고 투어 자체가 뭔가 메이사 벌디 클립 드월링 투어처럼 다이내믹한 맛이 있어요. 이 국립공원 이제 동굴 세 군데 중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순위를 이제 매겨놨습니다. 추가로 동굴밖 풍경도 나쁘지 않은 게 이외 두 개의 뭐 동굴 국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뭔가 마음에 드는 이제 산책 코스도 있고 그래서요. 이제 뭐 넓은 건 아니지만 강 하나가 공원 안에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그 강을 건너갈 때 차를 배에다 태우고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 메모스 케이브 싱크홀이라고 하는 이제 볼거리도 이제 산책 코스로 있고 해가지고 뭐 나름 괜찮은 이제 경험담을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1위 일단 첫 번째 이제 시간의 마지막 이제 랭크 설명해 드리면 플로리다 3개 국립공원 중 하나인 비스케인 국립공원입니다. 바다 여행을 이제 즐기지 않는 입장에서 가장 크리티컬하게 이제 작용한 부분이 여기 공원의 볼거리 대부분이 바다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물에서 하는 액티비를 즐기고 잠수를 하며 뭐 바다 생물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면 뭐 평가가 확연하게 달라졌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물을 무서워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주긴 좀 어렵고 그나마 이제 보카치라키에서 본 이제 맑고 투명한 바다와 등대의 모습 그리고 평화로운 해변의 조화가 아름다워서 그래도 이 정도 순위에는 제가 매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42부터 32까지의 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